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어스라이즈에 등장하는 메가트론입니다. 어스라이즈 메가트론은 워포 사이버트론 시리즈 버전으로 등장했던 메가트론의 리몰딩 제품인데요. 어스라이즈로 오면서 이제 곳곳에 몰딩이 변경이 되거나 추가 파츠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아마존 프리오더 기준으로 약 29.99달러로 현재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메가트론의 탱크 모드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즈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육중한 탱크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확실히 옆모습으로도 뭔가 탱크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새겨져 있고, 디셉티콘 마크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궤도도 무한궤도로 이제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쪽은 이제 그냥 몰딩으로 돌아가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바퀴가 조용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굴러가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포신이 굉장히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포신 앞그 안쪽까지, 구멍 쪽까지 이렇게 세세한 몰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뒷모습도 조금 더 탱크스러워졌네요. 반대편도 똑같이. 웨더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웨더링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 개인적으로는 빼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꾸준히 넣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뭔가 플레어라고 부르나요, 이걸? 네, 이런 부분도 몰딩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탱크도 가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시즈 버전의 메가트론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왼쪽이 시즈 버전, 그리고 오른쪽이 어스라이즈 버전인데, 일단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오른쪽의 어스라이즈 버전이 조금 더 탱크스러워졌습니다. 왼쪽의 시즈 버전은 약간 SF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살짝이 아니죠. 완전 SF적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세한 변경점이 있는데, 보시면은 먼저 포신. 포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즈는 굉장히 SF 메카닉스럽죠. 근데 어스라이즈 버전은 현실에 있는 탱크처럼 좀 뭔가 단순화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이런 앞부분. 조금 더 시즈가 이제 그 현대의 탱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도 이렇게. 시즈 버전은 이런 식으로 장갑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반면, 어스라이즈 버전은 앞쪽까지 진짜 탱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 부분. 궤도 부분을 보시면은 위쪽에 시즈 버전은 약간 탱크의 무한궤도 같은 느낌이 아니라 호버링 할수 있는 그런 부스터처럼 보이죠. 근데 어스라이즈 버전은 확실히 무한궤도입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부분, 시즈 버전은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스라이즈 버전은 완벽히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탱크 무한궤도를 이루죠. 확실히 개인적으로는 어스라이즈 쪽이 조금 더 조용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는 갈릴 것 같네요. 근데 어스라이즈가 확실히 탱크다운 면모는 좀더 갖추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뒷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시즈 버전은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어스라이즈 버전은 약간 이 탱크의 그 환기구? 환풍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추가 파츠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뒷부분이 살짝 이렇게 텅빈 것처럼 느껴진 시즈에 반해서 어스라이즈는 꽉찬 느낌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윗부분은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 아랫부분은 당연히 똑같이 드론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존에 있던 CG하고 살짝살짝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스라이즈 쪽의 탱크 모습이 더 정감이 가긴 하네요. 자, 그럼 비교도 마쳤으니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보도록 하죠. 메가트론 트랜스폼! 자, 먼저 이 상태에서 포신을 분리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잠시 여기다 두시고, 이 뒤에 파츠, 이 뒤에 파츠가 추가 파츠인데 이런 식으로 제거를 시켜줍니다. 얘도 잠시 여기다 두고요. 자, 먼저 다리부터 변형시켜보도록 하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잡고 옆으로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이 부분을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접혀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열듯이, 얘가 여기가 좀 뻑뻑한데 돌려서 열듯이 해서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옆으로 올려주시고 이쪽을 닫아줍니다. 내린 다음에 발을 앞으로 한 클릭 정도 움직이고 뒤꿈치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쪽 발은 완성.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부터 이제 분리를 시켜주고요.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주시고 이쪽을 열어줍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돌려서 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닫아줍니다. 다시 내려서 발 앞으로 한 클릭, 그리고 뒤꿈치를 열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잡고 360도 돌려주면은 메가트론의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상체를 보죠. 상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양쪽에도 이제 고정 돌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빼면은 이 아래 안쪽에 보이시나요? 예, 이런 식으로 돌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열듯이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체를 위쪽으로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당겨주시고 위쪽에서 살짝 이제 접은 다음에 백팩을 뒤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잠시 얘는 이 상태로 두고 팔 쪽으로 옵니다. 팔 쪽에 있는 부분, 여기 캐논인데 변형할 때 좀 불편하니까 빼두셔도 되고, 사실 안 빼두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빼두겠습니다. 잠시 빼두시고 팔을 앞쪽으로 이제 펴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돌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위에 있었던 이 부분을 완전히 아래쪽에 접으시고,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홈이 있고 여기도 돌기가 있어요. 이 상태로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 안쪽으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단단히 결합이 되죠. 이 상태에서 주먹을 펴주고 아까 빼놨던 퓨전 캐논을 이 방향으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결합됐죠. 그리고 잠시 여기다 세워주고 아까 빼놨던 이 파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조인트가 있는데 조인트를 들어주시고, 얘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기가 있고 여기 구멍이 있죠. 요 방향으로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결합이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왼팔에다가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자 이렇게 어스라이즈 메가트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스라이즈에 와서도 역시나 리더의 포스가 물씬 풍기는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컬러링은 원본 메가트론과 마찬가지로 회색과 검은색 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상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체도 이런 식으로 웨더링이 들어간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역시나 시즈대와 마찬가지로 아까 그 무한궤도가 백팩이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다리에는 또 지저분한 무한궤도의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원래 G1 스타일의 그 메가트론으로 변경이 됐는데 잘 보시면은 얼굴도 좀 근엄하게 변했죠. 심플하고 근엄하다 그래야 되나요?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눈가에 뭔가 진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눈썹 같네요. 그리고 가슴팍에는 디셉티콘 마크가 표시되어 있고요. 허리는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디셉티콘 리더 메가트론의 그 허리 조형, 예전에 그 총으로 변했죠. 그런 모습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볼관절이라 위아래로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고 핑글핑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이 CZ때랑 거의 비슷한 조형이라 여기는 조형 뭐 몰딩이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가슴팍에는 좀 허전해가지고 뭔가 살짝 이질감이 듭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변형 조형이 그 변형 기믹이 있었는데 여기 사라졌네요. 이 상태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몰딩이 되어 있습니다. 시즈 메가트론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잠시 무장을 떼볼까요? 무장을 떼고 살펴보면은 이런 느낌. 가동은 당연히 팔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은 당연히 이쪽에도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앞쪽으로는 딱 이 정도까지 90도 정도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이 허리하고 스커트 부분도 굉장히 심플하게 변했죠. 딱 그 몸통 조형이 옛날 G1 스타일로 되게 특이한 느낌이네요. 이 상태에서 아까 변신할 때 보셨다시피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360도도 돌아가긴 하는데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백팩이 걸리죠. 또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다리는 이렇게 웨더링하고 뭔가 이 부분도 시즈랑 동일한 조형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변형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뒤쪽으로는 백팩이 걸려서 딱 이 정도까지 더 올릴 수 있긴 한데 백팩 때문에 안 올라갔고요. 옆쪽으로는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발차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 조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90도까지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빼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접을 수가 있게 쩌는 안 되겠네요. 어쨌든 90도까지만 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팔. 팔도 역시 시즈하고 동일한 조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살짝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가트론의 상징인 퓨전 캐논은 그 역시나 원래 원본이었던 그 총이죠. 루버.
그 총의 스코프 부분, 스코프 부분처럼 조형되어 있고, 그리고 완전 신규 조형으로 들어간 새로운 무기. 창 같은 느낌이네요. 창이자 방패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뭔가 이쪽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조인트는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달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 모드도 시즈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즈 때가 조금 더 머리가 작고 어스라이즈는 좀 더 약간 구판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몸통 차이가 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즈의 몸통 그리고 어스라이즈의 몸통, 조금 더 어스라이즈가 단순화되고 G1 스타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특히나 요 허리가 완전히 G1 스타일이죠. 어스라이즈는 요런 느낌이고, 스커트도 되게 밋밋해졌죠. 여기는 살짝 몰딩이 들어가고, 그 어스라이즈 부분은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원작으로의 획이네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리 조형도 다르네요. 앞부분의 몰딩은 똑같을 줄 알았는데 살짝, 아주 살짝 다릅니다. 웨더링은 어스라이즈 쪽이 조금 더 지저분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런 느낌이고, 어깨와 팔 조형은 동일.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백팩. 아까 이제 호버링처럼 생겼던 그런 CJ 디테일이 이런 느낌이고요. 어스라이즈는 정말 궤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떨어졌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얼굴. 얼굴이 시즈는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등장했던 약간 근엄한 메가트론의 얼굴이었다면, 어스라이즈는 약간 G1 애니메이션 스타일 나온 그런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조형이 조금 더 길쭉하고 커졌네요.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는 갈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얼굴은 시즈 쪽이 더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어스라이즈는 아직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살짝 대두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살짝, 아주 살짝 시즈 쪽이 조금 더 멋있는 듯 합니다. 네. 자, 어찌됐던 시즈 때하고 같은 조형이라 뭐 가동률도 좋고 프로포션도 좋아서, 이 가동률하고 프로포션을 이용해서 액션을 하면은 요런 느낌으로 포징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먼저 1:144 건프라, 그리고 1:100 MG 퍼스트, 그리고 같은 시리즈인 옵티머스 프라임. MG가 살짝 크고, 당연히 같은 트랜스포머 시리즈인 옵티머스하고는 동일한 크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스라이즈 메가트론이었습니다. 시즈 버전의 메가트론과 비교해서 마이너한 변경이 있었던 제품인데요. 원본이 되었던 시즈 메가트론이 워낙에 잘 나온 명품이다 보니까 이번 어스라이즈 메가트론도 상당한 고퀄리티로 나와준 듯 합니다. 특히 조금 더 완벽해진 탱크 모드가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네요.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이왕 나와주는 거 얼굴 표정 파츠가 추가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그럼 전 다음번에도 더 다른 장난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